제가 이제 배우 생활을 시작할 당시에는 굉장히 제 일생 일대에 있어서 가장 큰 시련과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시간이 잠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재산을 전부 다 사기로 빼앗아간 박모 씨에 대한 어떤 민형 소송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정말 빈 털터리가 되었을 때 이제 배우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모든 버는 모든 돈을 정말 진짜 막 저축만 쉐리 해가지고 딱 8개월 만에 모은 돈으로 지금 아미 스튜디오 1호를 샀거든요. 저는 항상 그 작은 소규모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걸 항상 이렇게 여러 채를 소유해서 임대료를 받는 게제 나름 꿈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산게 이제 뭐 물론 재개발 지역에 정말 취득세, 분양세 다 합해가지고 정말 딱 3천만 원 주고 산 집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조금씩 뭐 공시지가는 조금 올랐더라고요. 이제 재개발 들어가서 조금씩 더 오르면 뭐 좋긴 한데 3천만 원짜리 그 집에 제가 그때 당시 거주할 당시에 그 동네가 굉장히 노인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어요. 요양원도 되게 많은 동네였고, 굉장히 외진 곳이었고, 이제 그 앞에 보면은 항상 이렇게 막 남들이 입다 버린 옷을 주워서 그런 헌옷을 파는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어떤 할머니께서 그 정말 길바닥에 돗자리 한 개만 다 깔아놓고 이걸 파는 거예요. 근데 그런 노인분들이 많이 계신 지역에 살다 보니까 제가 또 정서적으로 약간 그 정신 연령이 살짝 제가 좀 늙었거든요.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이거를 사가지고 입으면서 항상 느끼는 항상 다짐하는 거죠. 내가 참고 인내하는 이 시간을 잊지 말자. 그런 할머니들이 물건 파는 거 보면 사실 조금 되게 마음이 안 좋거든요. 저런 분들이 저렇게 늙어서 저렇게 힘들게 길거리에서 이런 물건들을 파는 게다 각자 사연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물건들을 간직하고 살면서 나는 나중에 힘든 삶을 살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그런 옷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옷을 굉장히 즐겨 입고 이걸 입으면서 항상 그런 어려운 시절을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